영체체험담 사랑받는 영체의 딸님 사연입니다. 작년 3회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마음깨우기 명상에 참가하고 인생을 새로 얻은 것 같은 현지입니다. 매 순간 너는 열등해. 왜 이렇게 못났니? 왜 잘나가는 사람들처럼 대단하게 살지 못하니? 라며 스스로를 수치줬어요. 절대 아픔을 드러내면 안 된다며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우월하다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제가 수행을 시작하며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열리셨고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스스로를 부족하고 수치스럽다 여기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나는 버림받을 거란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늘 습관처럼 괜찮은 척하고 행복하고 밝고 씩씩한 척하며 지냈어요. 이번에 헤라님께 힐링 세션을 받고 1차크라에서부터 성에너지가 올라와 온몸으로 퍼지는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영채님을 느낄 때마다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토닥토닥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 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이제 영채님은 아무리 열등하고 못하고 수치스러워도 저를 사랑하시니 제 아픔과 두려움을 드러낼 용기가 생겼어요. 수행을 다녀온 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말했고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삶이 이렇게나 가볍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헤라님, 마스터님들, 도바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체를 눈으로 보고도 몸으로 느끼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 의심이 남아있었는데 헤라님만 보면 눈부신 환한 빛으로 영채님이 일렁이고 불쑥불쑥 나 인정해 라며 보이니 부정할 수가 없네요. 헤라님이 아픈 마음 안아주실 때마다 영채님이 온 공간을 환하게 물들이는 광경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수행도 영채님께 맡겼어요. 그러자 아픔을 느낄 때는 찐하게 아픔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는 영채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며 수행이 힘들지 않고 행복했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헤라님, 항상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아주시는 마스터님들, 사랑 넘치시는 도반님들, 말로 다 담지 못할 만큼 감사했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채님의 사랑 안에 사는 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며 더 많은 아픔 인정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